면접에서 다 떨어진다. 진짜 면접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면접 다들 통하기 다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었다고. 면접에서 떨어지죠, 보통. 왜? 오, 면접에서 떨어지죠. 면접에서 떨어져? 아, 그쵸. 면접으로 가르니까. 이 오직 이렇게까지 면접 시간이 긴건 외대부밖에 없어요. 국제고는 2분이고 외고는 통상적으로 질문하다 1분씩의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외대부고는 최소 3분, 최대 4분씩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와, 진짜. 야. 그러면은 한몇 개월 정도를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한 3, 4번 정도 소요가 되고요. 면접을 위해서도 한 3, 4번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얼마로 한 생각하면 될까요? 이건 나도 궁금하다.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학원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아니 생각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대일로 첨삭 다 해주고 뭐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오늘 사실 해볼 겁니다. 아, 모의 면접. 갑자기. 아우, 긴장돼. 이거 이제 조정식 쌤의 약한 면접이죠. 서울대 놓치겠다. 면접. 지원자가 우리 용민여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왜 신학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본다면. 어렵다. 질문 어렵다. 아, 또 우리 또 현무 씨가 또 면접의 신이죠. 아. 저는 먼저 신약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인체나 생명에 관련된 일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학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 같은 것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끊을게. 잘 끊었다. 바로 탈락인가요? 승리다지. 먼저 너가 말할 때 문제점 첫 번째, 격식체가 하나도 없어. 면접은 요를 쓰면 안 돼. 뭐뭐 했는데요. 요. 의약품 같은 것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민서가 한 문장에 콤마가 너무 많이 들어가.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피치 낙하 실험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액체지만 고체처럼 점성이 아주 강해서 마치 고체처럼 보이는 물질입니다. 한 문장에 호흡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기다려야 돼. 근데 면접관은 너를 뽑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다려야 돼, 너가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그분에게 바로바로 메시지로 문장 단위로 딱 전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서사가 있어야지. 저는 중학교 입학 직후부터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 느끼고 완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뽑고 싶다. 그러게. 구체적이잖아. 어렵다. 이런 지원 동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약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 모먼트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져야 생동감이 있고, 아, 얘가 거기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걸 들려줄 수 있어. 아오.